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4월 25일 날 시행했던 가습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그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가스 압축에 사용하는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 네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단 압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그죠? 압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압축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흡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토출을 시킨다라고 할 때, 그렇죠? 여기에 임펠러가 한개 이렇게 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1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 단으로 이렇게 우리가 토출을 시키고자 한다. 그죠? 토출을 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죠? 자, 여기서 단수가 1단, 2단, 3단짜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단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압축기에서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 다단, 여러 단을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능력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이 1인이 일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3명이 우리가 일하는 경우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구의 압력을 우리가 일정한 압력으로 우리가 흡입을 해서, 그죠? 토출측의 압력도 우리가 일정한 압력으로, 같은 압력으로 우리가 토출을 시키고자 할 때, 한 사람이 일을 하는가 하고, 세 사람이 일을 하는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답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해답이 되는 것은,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그죠? 힘의 평형. 그렇죠?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죠? 어디가 아프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힘을, 토출측의 압력을 우리가 제대로, 압력을 우리가 토출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두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뛰면 우리가 토출측의 압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평형하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축기 내부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그죠? 압축기,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표기를 하자라고 하면 압축기 내부, 그죠? 압축기 내부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그죠?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아무래도 우리가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하고 세 사람이 일을 하는 거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의 증대를 효율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효율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효율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 그죠?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는가 하면, 뭡니까? 1단 압축을 하는 것 비해서, 그죠? 비교적 우리가 일량을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일량을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압축기 내부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효율이 높다. 그죠? 일량이 절약이 된다. 일량을 절약시킬 수가 있다. 일량을 절약시킬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토출되는 양, 그죠? 토출되는 양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1번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가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량, 그죠? 일량, 이렇게 일량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죠? 일량을 줄일 수가 있다. 일량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죠? 세 번째로 이렇게 이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타. 효율을, 정대 효율이 높다. 그죠?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죠? 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일량을 절약시킬 수가 있다. 효율이 높다. 내부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할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다단 압축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모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것은 우리가 3단짜리 압축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 이것이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이다. 1번의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요렇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일량, 그죠? 자, 요렇게 일량이 전략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내부에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차에서 공부를 하실 때요 그림을 그려놓고 힘의 평형이 양호하다. 일량이 전략이 된다. 효율이 높다. 뭡니까? 내부의 가스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